월매 출연 5억? 전 사실 중졸이에요. 학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딱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봉이 40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원단 시장 문을 열고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원단을 이제 파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원단 팔면서 사람들이 원단에 대해서 막 가르쳐줄 줄 알았어요. 원단에 좀 배울 줄 알았는데 안 가르쳐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배달만 시키는 거예요.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. 사장님, 뭐 거기 계신 삼촌들 뭐 맨날 물어. 이건 어떤 원단이에요? 어떤 원단이에요? 막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. 이렇게 궁금한 게 많냐고. 혼나기도 혼났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, 계속. 버는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렇게 지내다가 처음으로 40만 원 갖고 20만 원 적금을 해봤어요. 10만 원으로 옆에 학원을 끊었었어요, 영어 학원을. 그리고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매장 가서 혼자 입어보고 나오고 막 그런 적 되게 많았었어요. 그렇게 20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. 내가 아침 5시쯤 일어나서 5시 반, 6시 문을 열고 저녁까지 배달을 하고 들어가서 또 아침에 그렇게 나오고 영어 학원 갔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2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. 그 100만 원을 지키려고 더 안 썼던 것 같아요. 그때 원단시장 들어가서 5달에 100만 원이 지금 그게 그 뿌리가 된 것 같아요. 뉴욕에 컬러가 없는데 컬러를 쓰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험을 한번 해보자. 네 번째 컬렉션에는 컬러를 썼어요. 좀 밝게 만들었었어요. 근데 그게 반응이 딱 있더라고요. 그때부터 갑자기 미국에 있는 뭐 프레스들, 그러니까 기사들이 막 나오고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옷을 사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번에 했던 쇼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거는 보시면 의자에 사람이 없잖아요. 첫 번째 컬렉션이었었어요. 이번에 했던 거.